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の皆によって愛し祝福します. 우리는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今、四旬節の最後の週を送っています.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来週の主日は復活祭の主日です. 그 부활절 한 주 전의 주일을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復活祭の1週間前の手術のことを終了の手術と呼ばれています. 2000년 전 예수님께서 2000년 前 예수様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셨던 날입니다. 예수様が 예루살렘에 人々の 歓迎을 受けながら 入場された 日であります.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人々は 修羅の木の枝を 切ってき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흔들었죠. 예수様に 向かって その 修羅の枝を 振りました.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人々は 自分の 上着を 脱ぎ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そして예수様の 歩まれる 道の 위에に 上着を 引きました.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오제의 人々が 예수様に 向かって このように 叫びました. 호산나 호산나. 호사나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노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하리로다. 시크크 아래 에이코 아래. 호산나 호산나. 호사나 호사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사나 뜻은 어떤 의미란 뜻이오까?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죠. 도까 와레라오 스쿠이 타마의 또 의미です.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様が 돌아래로 손을 미치니 오직 히트비도 뜨뜨기때 이또다까기도꼬로니 호사나 또 사켠다 왔기です.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카시 난ということでしょう.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요. 소노요니 사켠데있다 히트비도가 그 며칠 지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난니치간 닷때까라 도노요니 가왔디시맞단데스까? 메시아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들. 메시아요 메시아요 또 사켠데있다 히트비도가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칩니다. 카레노 히토비토가 예수를 십자가에 스케로 또 사키비다시탄데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데산 도시테 히토가 소리오도 간단히 가왔대 시맞단데시오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예수님한테. 예수사마니 무카테 뉴조스루 예수사마니 다시테와. 우리의 메시아라고. 메시아다 메시아다 했다 있다 보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 도까 와레라 스쿠이 타마에 또 이때 있다 히토비토가 이제는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난또 이마와 코로토 가봤대 예수를 주지까지 스케로 또 사켠데 있다 와키데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르메디와 소위 스가트가 지코 중심적인 와타시타치 닌겐노 스가타데와 나이데시오까. 달면 삼키고 아마끼레바 노미꼬무 쓰면 뱉어버리 니가끼레바 하키다시테시마 늘 육신적인 것만 늘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 이치모 니끈데끼나 모노 바까리 오이모트메이루 그 닌겐데끼 닌겐노 치코주시테끼나 스가타데와 나이카토모이마스.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요. 데스카라 기노노 토모다치가 쿄노 데끼니나테시마타. 어제까지 그렇게 사이좋았던 사이가 오늘은 왼수 사이가 되고 지노마데와 도트문 낙가요고 쓰고 싶다노니 교와 하게시크 겐가오 시테시마오 낙가니나테시마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악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가 혼토니 쯤이나 와타샤치 닌겐노 스가타데와 나이데시오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시카시 예수마 고유 와타샤치 노고토 시테 미테 이나가라모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주지간이 오가카리니 나루 타메니 소노 예루살렘 안에 하이테 이키마시다. 그걸 생각하면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셨을까? 소유 도키노 예수사마노 코코루와 도유 신교 닷단데쇼. 얼마나 슬픈 마음이셨을까? 도리오도 아노 카나신데 있다 것도 되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 뻔히 아시면서 뭐 히토비토니 우라기라레르 것도 뭐 싯테 있단데스네. 배신할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마서도 우라기르 하즈 우라게로도 히토비토 이마와 메노마에도 호산나도 삭켄데르데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소노도키 예수사마노 코코루와 도유 코코루 닷단데쇼. 어떤 아픔이었을까요? 도유 이따미가 단데시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님은 가까바라즈 예수님께서 온 몸을 상하기에까지 채찍에 맞으시면 예수님은 가라다 주가 그닥가래를 호도 무치우치유 사렛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주지가는 위에 대 스베트노 치토 미지오 나가시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스베트에 간료시다 또 오시자루마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고만은 시대 주지간 유가카리나테 신어나케르바 나라나깟다 리유 난데시오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이슈와 가이타리마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리와 카미사마가 치트니 와타시다치오 아이 사레타 까라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소노 카미사마는 아이와 가와루 것도는 아이 아이다 또 가있다리마.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그 무엇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돈나 모노모 코노 카미사마는 아이까라 와타시다치오 히키하나스 모노와 나이 또 가있다리마.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예수마가 묻지니 우타레나가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주어지까지 와카리나테 시나나케르바나나 이소노 리유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이사야노 미고토바니와 고노니 가했다리마스. 예수님이 찔려야 했던 그 이유 예수마가 사실 도사레나케라 도사레나케르바나나 같다 소노 리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래서 와타시타치노 소모키노 쓰미노 다메다 또 예수님이 온몸이 상하셔야 했던 그 이유 예수様の 体가 砕か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の理由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소리와타시타치노 도가노다메다 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주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때문이래. 예수様が 고라시메라레테고소 와타시타치가 해양이なるから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예수様が 무치우타레ることによって 와타시타치와 이야사레루 또 가있다리마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스나르 카미사마 와타시타치노 스베토노 쯔미도가오 예수니 오와세타 또 가있다리마스. 근데 그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시카시 소노 예수様が 우라기라레 미스테라레테시마이마스. 죽임 당하신 어린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호흡하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예수님이었는데요. 찬양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이었는데요. 배신을 받고 버림을 당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와 혼토 자나시니 나라나이 것도 되어ります.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9살짜리 한 청년이 있었어요. 29살의 미혼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마쳤습니다. 회사의 시고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이에니 가이리미치데노 코토데스. 그런데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루마니 하네라레르 고츠치코니 아테시마이마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세데 큐큐 병원에 하코바레테 이키마시타. 몸은 생각보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카라다 오모타 요리 오키나 케가와 아리마센 데시타. 눈을 크게 다쳤어요. 시카시 메가 오키나 다메이지 오키테 시마타데스. 그래서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소치테 소노 료메노 시력을 우시나테 시마이마시타. 그래서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네 뭐 이쇼 메노마야가 미에나쿠 나리마시타. 청년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죠. 세능가 제치보시 뭐 자세스로 나가니 뭐 어찌꼰대 시마이 마시다. 그러던 그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소유카레가 시우츠 치료실から 일반 병동이 우츠사레 마시다. 그 일반 병실에서 아홉 살 난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일반 병동의 나카데 9살의 온나노코니 아이마스. 이 여자아이가 청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온나노코가 그 청년이 치카요트기마시다. 어디가 아파서 들어왔느냐? 도쿠가 이따이 이따쿠테 뉴인시타노? 언제 들어왔느냐? 이츠 뉴인시탄데 뉴인시타노? 계속 옆에 와서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나가라 아마 도나니기테 아레꼬레 키이테 그룬데스. 절망에 빠진 이 청년. 제스보는 아까 있다. 소노 세넨과 이 여자애가 귀찮은 존재죠. 그래서 온나노코 뭐 우토시쿠 오모탄 데스네. 차갑게 대했어요. 쓰레타쿠 그로 세시탄 데스네. 근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아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소리나노니 소노 9살의 온나노코와 쭈또 아노코 오샤베리시테 그룬 데스. 자기 이름은 오정해라고요. 예, 와타시노 나마야 오정해다요. 우리 교회도 이정해 자매가 있는데. 우치노 기와쿠와 이정해 시마이가 그 자매가 아니라 오정해라고 자기 오정해라고 얘기를 하는. 집은 남아요. 오정해다요. 또 나누는데스네. 그 병원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대요. 아, 저는 병원에 나가고 뉴인시티 있다노. 근데 병원에 자기 또래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왔다 친 오나이 도시가 이나인다카라.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다는 거죠. 심하다시 사비시노. 앞을 못 보는 청년이. 그래서 소노 메노 미에 메노 미에 나이 세넨가 귀찮았는데도 따라 쪼또 약간 그 멘도쿠사가 됐단 데스네. 신부처럼 와가지고 조잘조잘 수다를 떠는 거예요. 근데 맞아 도모다시 다를 거는 요니 빼짝쿠짝 오샤비로 시티 그런 데스네. 그게 청년에게 매일같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아이에게 마이네지 그거니 오샤비리니 기때 하나씩 갖기를 그런 온나노코니 이 절망에 빠진 청년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 맞아 제츠본이 나갔다 있다 그 세넨가 고코로 스코시츠츠 시라이떼 있단 데스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시테 하지메떼 온나노코니 이런 식으로 듣기마시다. 넌 무슨 병 때문에 입원 했니? 김이야, 넌나 병기대 入院したのか?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의 병명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온나노코가 지분은 병명을 이때 그리라인데스. 왜 무슨 병 때문에 왔냐니까. 도이 병기대 入院したんだ? 근데 자기 병명을 얘기 안 해. 데모 야 사이고마데 지분은 병명을 이때 그리라인데스. 아, 그건 모르겠는데 한 달 지면 이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욕 와가라나けど 1ヶ月 아토와 와타샤고노 병원에 토도마라나쿠테모 이요 또 이샤니 이와레테이른다 というんですね. 병원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병원의 나카데모 야르고토 나이잖아요. 같은 병실 안에서 또 오나지 병실의 나카니 계속 둘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후다리데 코노데 오샤베리요 스님이 났단데스. 그래서 29살짜리 청년하고 근데 니지 9살의 세넨토 9살짜리 여자아이하고 9살의 온나노코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돼버렸어. 후다리가 뭐 다이신윤이 나리마시다네. 저녁이 되면요 막 유가타니 나루토 여자아이가 그 청년을 휠체어에 태웁니다. 그 온나노코가 그 세넨과 그루마 이스니 노세룬데스. 그리고 병원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켜줬어. 네, 병원이 소토가와니 토코로니 있대 산포 사세테 아게룬데스네.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네, 도리 스기테이고 히토비토노 것도 세넨이 하나시테 아게루.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 그 병원의 말이나 그 후견이 쓰이때모 하나시테 그랬다리 시마시다. 그렇게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네, 소노연이 산포 시테이테. 청년이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넨가 온나노코니 코로니 키키마시다. 정혜야. 네, 정혜짱. 넌 꿈이 뭐니? 김이노 이메와 나니? 그러니까 아이가 스르토 손 온나노코가 아, 그 나는 그냥 아저씨랑 이렇게 계속 친구 할 수 있는 거. 나타시와네 오지상도 쭈또 도모다치데 이르고토 나노. 특별한 꿈 없고 그냥 계속 아저씨하고 친구 할 수 있으면 제일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뭐 스바라시 아니면 나쿠테 타다 쭈또 오치상도 도모다치니 나리타인다 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렇게 이 아이하고 같이 즐겁게 지내면서 2주가 지났어요. 그리고 다노시쿠 온나노코토 스고시테모 2주간가 스기마시다. 그리고 이제 청년은 퇴원할 날이 됐습니다. 소시테 소노 세넨 모 타인 스루 히가 치카지이테 키마시다. 이 여자애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네, 온나노코가 또때모 카나시쿠 나리마시다네. 그러면서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세넨을 태우고 또때 그런 이유인데스. 아저씨. 오지상. 내가 태어나는 날이 되면 꼭 와요. 예, 와타치노 타인스루 히 쳇다이니 키테네. 알았지? 와깠다. 알았어, 올게. 이요, 쳇다이 그르카라.
근데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는지 이 여자아이가 입을 막고 소리를 안 내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나로가 막아리타고나는데 그치 희사이데 뭐 나이테는데스네. 청년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모습을 못 봤죠. 근데 무슨 세네가 메노마이가 미에나이데스노데 나이테루카가 와카레나인데스 미에나이카라. 다시 오겠다고 새끼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맞다 그리오 따노 유비끼리 약속을 시대 하겠다는데스네. 한 2주일쯤 지났을 때였었어요. 예, 그렇게 와카레 때 2주간가 다치마시다. 병원에서 청년에게 한 연락이 옵니다. 병원から その 青年に 연락이 왔단です. 안구 기증자가 생겼다고. 강큐 대교자가 알아와れました. ということでした. 누군가가 안구를 기증해 주지 않으면 이 청년은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예, 다레카카라 この 目を 대교시테 모라나케레바 이쇼 메가 미에나이 조타니 이케나케레바 나라나이지 아리마센카. 안구를 기증해 줄 사람이 나왔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강큐를 대교する 히토가 알아와れました. という 대구가 기마시다. 청년이 너무너무 기뻤죠. 마 세네가 또뜸 우리시갔단데스네. 그리고 결국 일주일 뒤에 안구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から 1시간 後に 강큐 이식 수술을 受けました. 그리고 3일 뒤에 이 청년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소리から 3日後 その 青年が この 세계를 まだ 見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이 안구 기증자를 꼭 만나서 감사를 말 전하고 싶다고 이 청년이 간곡히 병원에 부탁을 한 거예요. 또 유례사라는 것도 됐습니다만, その 강규를 대교자니 아때 혼돈이 그 오래를 이따이という 세츠니 그 병리가와니 단언단데스네. 그런데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이 안구 기증자를 찾았는데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그 아홉 살 정혜였었던 거예요. 근데 단언데 나는데, 그때 약도 소노 그 메요 메노 대교자가 왔었던데스가, 소래가 その 9歳 の 정혜짱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정혜가 병원에 어떤 모습을 있었던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청년과 その 정혜짱이 どういう 상태에 병원에 入院していたのかが 分かったんですね. 청년이 병원에 있을 때는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当時 청년과 目の前が 見えなかったんですね. 이 정혜의 모습이나 상태를 볼 수가 없었어요. 따라 정혜짱의 その 야찔해 보이는 모습과 그 상태에는 気づいて いなかったんですね.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혜는 백혈병 말기의 환자였었던. 시타도코로데 정혜짱이 白血病 막기 환자였던んです. 나중에 이 정혜 엄마를 이 청년이 만나게 되죠. 근데 아토데 その 정혜짱의 오카상이 会うことになりました. 청년에게 우리 아이가 청년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말을 듣게 되고 そのうちの子がこの青年のことをお兄さんのことを大好きだったと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 마지막 수술대에 올라갈 때 그렇게 아저씨를 찾았다고. そして最後に手術台に登る時に本当にお兄さんのことをおじさんのことを探したというんです. 그리고 정혜는 자기가 죽게 되면 꼭 자기 눈을 아저씨한테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소시대 정혜가 死ぬ前には自分の目をおじさんにあげたい. 또 이때다고 또 했단데스. 그리고 정혜가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병실에서 쓴 편지를 그 엄마가 청년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정혜짱과 수술대에 노보르 마연이 가있다고 태감이가 있어. 소리요, 그 세인에게 왔다시마시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태감이니와 그런 식으로 가있다리마시다. 아저씨, 나 정혜야. 오지상, 정혜다요. 저 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미우 때 기이때 보라 했다이 도코로です. 아저씨 다 정혜야. 오지상 정혜다요. 이제 저기 수술실에 들어간다. 뭐 아서코노 수술단이 고래가라 하이룬다. 옛날에 옆 침대 언니도 저기에서 하늘나라로 갔는데. 마에 도나리노 베트노 네상모 아서코데 텐국군이 이때 심았다께도. 정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정혜모 도날까 わからないの. 그래서 하는 말인데. 소리되네. 아저씨. 오지상. 내가 만일 하늘나라로 가면 나 아저씨의 눈 할게. 혹시 와타시가 텐국군이 있다라 오지상노 면이나떼 아게루. 그래서 계속 아저씨랑 친구 해 줄게. 소리되 에이엥니 오지상도 도모다치니 나를까라. 청년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는 대감이 이온데 세넹과 뭐 감사의 인요리요 나가사즈니와 일하려나くなりました. 그리고 이 청년은 매년 매년 그 아이의 그 길에 그
그 납골당에 가서 한 내일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린대. 그래서 그 청년이 아노서 낙났다 신이 그 여자의 노고츠도에 있대. 막 감사의 의를 아라와시ている ということでした. 근데 이런 글을 읽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코노 아노 나이용 연대때 쭉또 아노 우칸데 그루 오갔다가 이마시다. 바로 예수님이요. 소리와 예수様だったんですね.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이요. 私の 소목기의 찔림을 당하니 다시 도와されなければ ならなかった 예수様がです. 내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셔야 했던 예수님이요. 私の 죄의 ために 무치打たれなければ ならなかった 예수様がです. 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요. 나신이 해양을 못하라세를 다면이 고라심에 웃기라를 맡게바 날아갔다 예사마가 됐. 내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요. 나시가 이하사를 다면이 무치우타르나께레바 날아나그이 예사마가 됐. 그 예수님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예사마가 쭉또 나신의 고꼬로가라 으칸데 기마시다. 사람이요 눈 하나를 기증을 받아도 평생을 감사하는데요. 여사 매우 택교시대 모났다 닦게 돼 이슈 간샤오 소노시톤이 쓰는데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사치는 스베트로 쯔미여 이루시대 그랬단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예수님은 마태사치니 에이엔노 이노치에 그다샀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는데도. 천국과 마태사치니 아타했단데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함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 그것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소유것에대해서아무리 감사하고 세진이 기타겠더니 다시때 혼돈이 모시와께나고 思いました. 그 죄 씻음이 손의 죄의 이루시 영원한 생명이 에이엔노 이노치 천국이 천국 사람의 눈 하나만큼도 못 합니까? 소리가 히토노 메트 크라베르 것도노 되기나요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스까? 그 무엇도 그것과 비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데 아니모노니모 가에라레라이 도토이 예인노 이노치나안데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스 미나상, 우리는 오늘부터 와타사치와 교우카라 모든 상황 속에서 스베테노 돈나 조교 강초를 할까? 예수님을 높이면서 사십시다. 예사마오 아가메 나가라 이끼오지 아리마센까? 아멘. 아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사십시다. 감사의 찬비오 사상에 나가라 이끼오지 아리마센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사랑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리시면서 사십시다. 예사마 아시테마스という 소유 아이의 고백하고 사상에 떼 이끼오지 아리마센까? 권세와 능력의 이름 치카라르 미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나 아가메나가라 이끼오지 아리마센까? 할렐루야.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이시고 에이코끼르니 후사와시 예사마데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고 삼미우끼르니 후사와시 예사마데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예사마가 예루살렘으로 맞지니 뉴조스로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사람 아리오도 넥교시대 강기시대이다 히토비토가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또데 예수 주제가 스케로 또 있다 소노시토노 스가타가 결탄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시대 이만이 있기를 와타자치를 생각하니 나는 아니고 또 시름이나니었대 시크그시마스. 이번 주간은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군신과 숙가츠 살 시즈요 많이 시다 주난 슈또 이와레루. 그래서 많은 교회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죠. 요가나 교회 크리스천다치가 슈노 그리시민이 아즈카로 또시마스. 금식을 하기도 하고 단지기 오시다리 특별 새벽 예배를 하기도 하고 특급했더니 소때 이노리카 요시다리 스스로 힘들어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도 하는. 미즈카라 지붕은 아니 그게 오시다가라 이시간고 쓰고시마스. 우리 그 동안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나눴. 이마다 시우는 그리심이 시대 와까지 왔다 기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와타사치니 노존데 오라리를 것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와타시가 주지까지 가까다 놓기니 도리도 그리신다까 아나타가다 시대룩까 고노 고토대와 아리마센. 내가 당했으니 너희도 고통을 당해라. 이것이 아니라 와타시가 그리심을 따르는데 아나타가다 오나저니 그리심을 아래라사 이제 아리마센.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様は これほど あなた方を愛し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중히 私たちを愛された. このことを私たちに知ってほしいのです. 우리 한 주간을 지날 때 여러분의 1주간을 過ごす時 우리의 죄 씻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십시다. 어쨌든 쯤이노 유르시가 유르사랬다. 이슈간고 감사하는 것으로 못 이슈간고 쓰고서지 아리마센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십시다. 어쨌든 예인을 지어 그다섰다 감사하오니 감사하고 지나가라 주난 주오 쓰고서지 아리마센까. 그리고 그 감사 충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감사니 미타사랬대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가츠 시즈 요로코미 모테 무카에루 와타시토 미사니나르고토 예수 하나님 이름이 요테 시크그시마스. 할렐루야. 아멘.